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하나투어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 이 기대감이 하나투어를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현실로 다가온 해외여행, 주변에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한두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를 더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과연 하나투어 오늘도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투어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뭐 여행주, 뭐 항공주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물론 그런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자, 하나투어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 누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은 뭐 딱히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네, 네, 김민수 대표님. 네, 마이크가 넘어왔습니다. 네, 네. 하나투어를 보면서 약간 부정에 가까운 긍정, 네, 약간 그런가요? 중립적인 입장 쪽에서 반반인가요? 예,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에 조금 더 무게를 뒀는데 네.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각국의 백신 접종률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10월 달 이후에 방역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러니까요. 1차 접종률이 이제 거의 70%대까지 70%, 예. 예,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국제 여객 수를 보게 되면 8월 달이 국내 여객은 감소했습니다. 근데 국제 여객은 8월 달에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데 지금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또 흐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북미나 북유럽 쪽,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여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백신을 맞은 국가 쪽에서 이제 서서히 어떤 여객수가 회복되고 있구나. 있다.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어제 또 10월 달부터는 하나투어가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는 네네, 입장이 맞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건 사실이고요. 게다가 또 그 사이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의 턴어라운드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주가의 근간에 깔리면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당장의 실적은 내년 가봐야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향들도 높죠. 그리고 또 과거처럼 이런 하나투어가 실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패키지 여행 투어가 계속 트렌드로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의문입니다. 여전히 개별 여행 중심으로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보여주었던 수익성의 강한 변화들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가도 또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직전 고점 때 부근 정도까지 그렇게 크게 얼마 안 남은 상황 쪽에서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뭐 오히려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뭐 이렇게는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시네요. 자, 그럼 정태현 팀장님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네. 뭐 해외여행, 현실로 다가온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이야기 나눴던 최영호님도 사실 내일 출장 때문에 미국을 가십니다. 예, 아. 네, 그러면서 주변에 진짜 해외를 가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씩 해외 여행을 이제 준비하시고 뭐 출장 이런 개념을 가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기대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11월 달 현실화가 됐을 때 이 부분 좀 반영되기 위해서는 뭐 늦어도 4분기. 아,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이 돼야 눈에 보이는 수치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계속 기대감에 의해서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지만은 해외 출국자 수가
또 2023년이 돼야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스타트는 내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아까 전에 김인수 대표님이 언급하셨지만은 그 해외여행 트렌드. 그러니까 예전에는 패키지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뭐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여행 보낼 때 보면은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그 많이 가셨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트렌드 같은 경우는 블로그 문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여행지를 선별해서 많이 좀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팩이라든지 항공 패키지 쪽만 이제 전담시키고 나머지는 셀프로 가는 셀프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좀 저렴한 여행을 좀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트렌드 속에서 얼마만큼 또 여기서 수익을 창출을 하느냐 이것도 아마 하나투의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역대급 보복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하게 됐을 때 가능한 여행지가 또 이제 블로그가 상당히 조금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그리스라든지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조지아 다 멉니다. 다 멀어요. 다 먼데 그래서 어제 대학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다 멀다고 얘기하냐면 어저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단거리 해외 노선보다는 좀 장거리 해외 노선에 특화돼 있는 대한항공이 조금 많이 강세를 그렇죠.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행지 그러니까 백신 접종했을 때 가능한 여행지에 대해서 방금 리스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조지아, 유럽이라든지 좀 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거리 해외 노선은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어제 대한항공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시간차를 두고 이제 단거리 해외 노선 쪽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풀리기만 해봐라. 해외여행 바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잔뜩 움츠리고 계신 분들이 네. 뭐, 그런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여행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들이. 네네. 이러면서 어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도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 여행 관련 종목들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투자 포인트는 두 분이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체크해봐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다.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의 여행 패턴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